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노토반도 대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에서 지난 8일 오전 기준으로 총 1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시카와현이 집계한 연락두절 주민 수가 무려 195명에 달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울한 소식이 가득한 일본에서 최근 기적적인 소식이 전해지기 했습니다. 무려 124시간이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 이시카와현 스츠시의 한 무너진 주택에서 90대 여성이 구출된 겁니다. 이 90대 여성은 무너진 주택 틈에서 빗물을 마시면서 살아남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2층 목조주택의 1층에 깔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일본 재난의료지원팀 의사는 여성의 왼팔과 상반신이 겨우 보이고 희미하게 신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사는 손을 잡았더니 반응이 있어서 살아남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갑자기 잔해를 제거하면 여성 몸 상태가 급변할 수 있어서 링거를 투여하면서 체력 회복을 기다렸고 구조대와 의료진은 모두 구조 중간중간 힘내라며 여성을 계속 격려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1995년 한신 대지진 때 지진 현장에서 72시간이 지나 구조한 피해자들이 탈수, 저체온증 등 문제로 생존율이 크게 낮아진 경험을 근거로 72시간을 지진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24시간 만에 사람이 구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진 날 곧바로 절망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 내에서 앞으로 한 달간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평소의 100배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 같은 경고에 절망하는 이유는 노토 대지진 피해 지역은 아직 인명구호도 다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집들이 무너져 갈 곳이 없는 피난민이 2만 8천 명을 넘어서며 지자체 대피소가 넘쳐 상당수가 비닐하우스 등에서 일주일째 영하의 추위를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해 지역에 폭설이 내리며 추가 건물 붕괴가 우려되고 구조도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이미 지진으로 손상을 입은 건물이 눈이 무게로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90일에도 노토반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 예보돼 토사 재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구나 이시카와현에 따르면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해 여전히 3천여 명의 주민이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 대피소 중 70%가 넘는 213곳은 비닐하우스, 민가, 사원 등 피해자들이 임시로 꾸린 대피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호의 손길조차 닿지 못하고 있고 단수, 단전 등으로 혹한의 추위를 견디고 있는데 또다시 더 큰 강진이 온다는 경고가 나오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노토반도 일대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총 1221차례 관측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지진의 약 2배 이상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상청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토반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0 지진이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노토반도 북동쪽 해역에서 9일 오후 5시 59분께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나자 일본은 또다시 쓰나미가 공포로 대혼란이 일었습니다. 일단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을 정도로 커다란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진이 일상이 되고 더 위험한 강진이 덮칠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일본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본의 행정능력이 무능함과 전산망의 노후화가 세계적으로 들통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진 발생 이후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을 보면 느려터진 행정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노토반도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8일 누적 사망자 수가 168명으로 집계된 그때서야 이번 지진을 특별재해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준비 절차를 강요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때 이미 주택 피해만 1,390건에 달했고 지진으로 도로가 끊겨 각지에서 고립 상태가 된 가구도 있어 3천여 명 이상이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였고 노토반도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맹추위 속에서 2만 8천여 명이 대피소에 수용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수와 정전도 계속됐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수만 명이 지내고 있는데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준비 절차를 지시하다니 한국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해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지자체들은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증액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대피소에서 나와 호텔이나 여관 등 추가 대피소로 이동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주일 넘게 피난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피로와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와지마시의 피난소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또다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노토반도 특별재해로 지정을 위한 준비 절차 지시는 너무 늦은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진짜 심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부활이 조짐을 보이던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GDP가 230억엔, 500억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적게는 2,108억 원에서 많게는 4,582억 원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이전 모조차 아직 알 수 없고 이번 지진으로 특히 피해가 큰 이시카와현은 기계나 반도체, 식료품이 공장이 산지에 있는 데다가 농업과 수산업도 번성한 곳입니다. 따라서 지진이 전모가 밝혀지고 실제 피해 상황이 집계되면 일본 GDP에 미치는 영향을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SMBC 니코증권은 노무라 증권보다 더 많은 손실을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GDP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약 5,865억 원이나 줄어든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니코증권은 이시카와, 도야마, 후쿠이, 니가타 등 4개 현에서 도로 절단 등으로 3월까지 기업 생산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액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대지진은 일본의 대외 활동에도 차질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다시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일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7.6 규모의 강진으로 니카타현 사도시 소재 사도광산이 낙석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문제의 사도시는 노토반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도시 니시미카와 사금산 도로변 경사면이 붕괴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사도시는 이번 강진이 행여나 유네스코 등재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애써 유네스코 등재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일반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지진의 위험이 대폭 증가한 지역이며 그것도 광산이기 때문에 지진으로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곳이 유네스코로 지정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됐으며 일제가 조선인을 대거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킨 곳입니다. 이에 일본은 사도광산 추천서의 대상 기간을 16,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을 사실상 배제해 논란이 되었는데 또다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다가 지진 피해까지 입은 겁니다. 사도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등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네스코 등재는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사업으로서 이런 지진재난구역의 신규 유네스코 등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적인 관점의 해석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GDP 감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의 악영향까지 일본의 이번 노토대지진은 일본의 경제사회 문화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